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8번 문제 여전히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요렇게 요뭐더 이상 추가 설명할 내용은 딱히 없죠. 어떻게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충분히 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x 값이고 이게 y 값이 됩니다. x 마이너스 y가 스레셜드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요건 추가적인 설명은 딱히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예제를 볼까요? 자, 9번입니다. Extend the above program. 이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확장해서 사이드가 in any order, 어떤 순서로도 줄수 있게끔 하라는 거. 요게 방금 8번 문제하고 같은 거예요. 똑같이 9번도 똑같습니다. Salt 해주면 됩니다. Side Salt. 그죠? side salt이고 salt에서 마찬가지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얘는 2번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얘는 0번이 되고 얘는 1번이 되고 이게 낫죠. 굳이 마이너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longst sum square with remaining 요것도 이름도 조금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냥 xy XY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X로 하고 그 다음에 얘는 Y. 뭐 이름은 뭘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좀 짧고 간단한 게 낫죠. 굳이 길게 할 필요는 없죠. 그죠? XY. X는 주어진 값이고 Y는 계산된 값이고. 그죠? 아니면 그 순서 거꾸로 X가 계산된 값이고 Y가 주어진 값이고. 자, 10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y floating point arithmetic is sometimes inaccurate. 지금 요거 보시면 왜 이런 threshold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10번 문제예요. 그죠? threshold를 왜 우리가 굳이 넣어야 되나? x와 y는 항상 같지 않나라고 하는데 같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왜냐니까. 그래서 10번 예제예요. 예제를 같이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10번 문제 예제 쭉 있죠? 매스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스 스퀘어트 2.0 얘를 스퀘어루트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스퀘어루트를 만들었을 때값 a와 a 곱하기 a를 다시 곱한 거죠. 그러면 2.0이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같은지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안 같다는 거죠. 보다시피 이렇게 나와요. 자, 처음 스퀘어루트는 이렇게 되고 얘를 곱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2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스레숄드를 우리가 준 겁니다. 좀 전에 8번과 9번 문제에서 스레숄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죠? 부동소수를 계산하는 게 컴퓨터가 정확할래야 정확할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무한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로 무한히 이어지니까 절대로 부동소수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스레숄드가 주어진 이유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예제. 1번부터 해서 또 추가적으로 몇 번까지인가? 10번까지인가? 쭉 있어요. 10번, 11번, 12번까지 있네요. 추가적으로. 1번부터 10번까지 우리 하고 또 추가적으로 또 1번부터 10번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같이 보겠습니다.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라이터 프로그램입니다. 파이썬 the turtle. We like Python the turtle을 1000번 동안 출력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십시오. 포루프를 작성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요겁니다. 그렇죠? 레인지. 예, 레인지 1001번. 1001번까지 하면 되나요? 레인지가? 아니죠. 1000번만 해도 되지 않나요? 그러면 0번부터 999번까지 1000번 출력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프린트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 포루프로서 이렇게 출력될 수 있도록 작성해보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것도 요렇게 하면 되죠. January, February 하고 출력할 때는 요렇게. 그죠? Month에서 지금 요렇게 적어줬습니다. Underbar에서 Underbar를 그냥 그대로 Variable 가져왔어요. 그죠? Variable이 하나만 있을 경우. 그죠? 하나의 Variable만 for loop에서 만들어질 경우에는 그 Variable은 그냥 요렇게 지칭하는 게 제일 편하죠. 그렇게 하지 않고 요것을 그냥 X라고 적어주고 마찬가지 얘를 X로 적어주고 이렇게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아요. 자, 다음 3번 문제. Turtle test is heading 0. is 동쪽으로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left 이렇게 했을 경우 3645도를 왼쪽으로 돌면은 얘가 어디를 보고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3645도입니다. 몇 번, 10번 뱅글뱅글 돌고 나머지 45도를 보고 있겠네. 그죠? 360을 나눠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 있는 이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죠. 그죠? 360에서 left 하면 똑같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다음에 4번 볼까요? Assume you have assignment numbers. 이런 assignment numbers가 있습니다. 해서 새로 각각의 라인에 얘가 출력될 수 있도록 포루프를 작성해 보라는 거 하고, 다음에 각각의 스퀘어를 출력할 수 있도록 루프를 만들어 보라는 거고,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토탈에다가 다 합치도록 값을 다 합치는 것을 한번 작성해 보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 리스트에 전부 다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32 곱하기 3 곱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죠? 뭐 간단하죠. 포루프 써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numbers에서 첫 번째 4는 이렇게 적어주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적고 프린트하는 겁니다. 그냥 프린트만 했어요. 다음에 total 하는 건 이렇게 했고, 근데 얘는 간단하게 sum을 하면 되죠. 그냥 이렇게 sum numbers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그죠? 볼까요? 이거 numbers 가져와서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sum numbers 프린트를 해야 되겠네. 프린트 sum numbers 자 이렇게 이렇게 예. 출력하면은 301이 나왔네요. 자, 요것도 간단한 문제이고, 그리고 요걸 펑셔널하게 또 할 수가 있어요. 펑셔널하게 되면 요렇게 reduce를 썼습니다. accumulate 제로입니다. 그리고 x는 number 속에서 항시 가져와요. 두 개를 대주는 거죠. 그러면은 reduce에서 그대로 sum이 나오게 되죠. sum equal 여기다가 sum equal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프린트 sum 하더라도 똑같이 출력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를 또 가져와야 되겠네. 밑으로 땡겨와서 그만큼 실행을 시켜볼까요? 똑같이 301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죠? 자, 요걸 펑션 형태로도 구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펑션 형태로 어떤 의미냐니까 sum 해서 reduce func tool 요걸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from func tool에서 import reduce로 하고, 그리고 func tool은 좀 지워놓고 reduce인데 sum은 lambda로 할게. lambda x 받았어. x 요렇게 해주죠. 그런 다음에 sum에서 예를 들어서 숫자 그냥 바로 뭐 45 아니지 sum 해서 numbers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죠. 그래 아예 펑션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죠? x 받아서 x가 아니죠. numbers 이렇게 그죠? 그럼 이게 펑션이에요. sum이 그대로 펑션으로 쓰이는 거죠. 이해되시죠? 조금 전에 봤던 것하고 이것하고 차이점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복사를 좀 해놓을게요. 제가 복사해서 돌려놓고 원래 있던 모습으로 돌려놓을게요. 돌려놓고 자, 예, 그리고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아하 자, 비교될 수 있도록 어디 갔나요? import reduce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얘를 요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reduce고 얘는 얘도 밑으로 해서 from func tool import reduce 이렇게 해서 자, 이 경우 위에 있는 이 경우와 밑에 있는 이 경우를 한번 서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죠? 첫 번째 경우 이게 functional이에요. functional 1 얘는 functional 2 자, 두 경우를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네 번째죠. 이번에는 뭐였나요?
곱하기라는 거 있죠. 리스트에 있는 걸 다 곱하기 해보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거 곱하기 하면은 숫자가 엄청 큰 숫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만큼 내려놓고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실행을 시켜볼까요? 실행시키면은 곱하기 하니까 우리가 출력을 안 했군요. 그래서 마찬가지 sum equal 해서 print sum 요렇게 하는 경우 자, 요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코드 달라진 거는 더하기 아니라 곱하기가 들어간 거 말고 달라진 게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 펑셔널 방식입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면 요렇게 제로가 나왔어요. 왜 제로가 나왔느냐 하니까 여기에 뭐 제로가 하나 포함되어 있는가 보네요. reduce sum 아닌데요. 그렇죠. 이게 제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더하기 할 때는 제로로 시작을 하고 곱하기 할 때는 베이스 값을 1로 줘야 되겠죠. 아니면 0에다 곱해버릴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왜 여기가 왜 0이 들어가고 여기 왜 1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숫자가 나왔죠. 이게 다 곱한 값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요거는 문제가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떤 문제냐니까 이거는 넘버가 이렇게 딱 지정되어 있는 경우만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아예 펑션형 펑션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펑션으로. 그죠? 요것도 나중에 펑션을 만든다 그러면은 여기만 예를 들어서 def 해서 뭐 print_num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다 어떤 my list 리스트를 받아서 다음에 my list 아니 numbers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numbers로 쓰겠습니다. numbers 해서 자, 요런 아니지. 요게 펑션이잖아요. def num에서 그래서 print num에서 my number가 이름 뭐였나요? numbers 얘가 있으니까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numbers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이제 펑션 형태로 바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똑같이 이게 OOP 방식입니다. OOP 방식과 마찬가지로 펑셔널 방식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걸 펑션으로 바꿔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펑션으로 바꾸는 방식 그게 좀 전에 봤던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 삼아 해볼까요? 다시 펑션으로 sum equal lambda 해서 numbers죠? numbers 받아서 그런 다음에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numbers 받아서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 딱 넣어주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얘는 펑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sum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numbers라고 하는 걸 넣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펑션을 만드는 방식이 좀 서로 비교하라는 겁니다. 펑셔널 스타일로 펑션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 꼭 이렇게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만 만드는 거 아니지만 펑셔널 스타일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 펑셔널 스타일로는 펑셔널 스타일로 펑션을 만드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런 방식. 그러니까 OOP와 마찬가지로 def 해서 이렇게 def 넣고 이렇게 펑션을 만들 수도 있고 뭐라 빠졌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람다를 써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선택의 폭이 더 넓죠.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자,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for loop to make turtle draw 이러한 폴리곤 다각형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for loop turtle 우리 이전에 봤던 그 테슨과 뭐 걔를 써서 이렇게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요거는 간단하죠. 뭐 어렵진 않습니다. 이거 import에서 for 이렇게 돼 있어요. 요 그대로 복사를 해서 요만큼 복사를 하죠. 복사를 해서 템프 파일을 열고 템프 파일에다가 붙여 넣을게요. 요렇게 붙여 넣죠. 아, 임포트는 다 있네. 그러니까 요렇게 자, 요런 코드입니다. 임포트 출력. 임포트 터틀에서 템프 파일에 넣는 이유는 여기서 바로 실행이 안 돼요. 요거로는 요렇게 실행은 안 됩니다. 어머나 엉뚱한 게 실행이 됐네. 그래서
어디 있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코드 러너로는 안 되고 이걸로 해야 돼요. 터미널에서 돌려야 됩니다. 터미널에서 템프업 요거예요. 요거 이 중에서 첫 번째 equilateral triangle. equilateral triangle 이게 무슨 뜻이죠? equilateral triangle 하면은 정삼각형. 정삼각형 발음도 들어보죠. Equilateral triangle. 와우, 확실히 저보다 발음이 좋네요. Equilateral triangle. Equilateral triangle. 제 발음이 정확한지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어요. Equilateral triangle. 어유, 발음 좋네. 발음 좋네요. 바로 알아듣네, 구글에서. 자, 어쨌거나 정삼각형을 만드는 방식부터 해서 하나씩 보죠. 일단 스퀘어하고는 다좀 지워놓고, 그리고 밑에 윈도우에서 뭐 하나 넣어줘야 되겠죠? 사용자 입력을 메인 루트 넣어줘야 되겠네. 기다리도록 이렇게 구성하겠습니다. 코드는 단순해요. 보이시죠? 요런 코드입니다. 이전에 다 봤던 코드니까 더 설명할 거는 없죠? 없으니까 그대로 바로 실행시켜보죠. 그러면은 선 요렇게 삼각형. 아, 그 너무 작다. 삼각형이 다시 닫아놓고 너무 작네요. 그래서 포화드 10이 아니라 100 정도는 가야지 그래도 뭔가 움직였다는 느낌이 올것 같아요. 100 됐죠? 이 삼각형 그리는 겁니다. 나머지 똑같아요. 뭐 나머지 똑같으니까 설명 드릴 건 없죠. 이걸 펑셔널 한 방식으로 할도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요거는 뭐 그냥 그대로 포 문장 그대로 쓰는 게 제일 낫겠어요. 그죠? 요거는 굳이 뭐 펑션으로 바꿔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포 문장이 적절하겠네요. 자, 다음 예제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똑같아요. 스퀘어나 헥사곤이나 옥타곤이나 똑같습니다. 다음 6번 볼까요? 6번 뭐가 길어요? 술에 취한 파일레이트 해적이 요런 그림으로 그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60 마이너스 43 270 각도를 이렇게 틀었단 말이네. 100스텝 발을 볼 때마다 그죠? 100걸음 걸어가고 뭐 왼쪽으로 160도 틀고 오른쪽으로 43도 틀고 왼쪽으로 270도 틀고 이렇게 틀었단 말이죠. 그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둘 중에 하나겠죠. 요걸 한번 코드로 작성해 보라는 겁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자, 6번이에요. 6번 마찬가지 적어놓고 6번이 방금 그게 7번이었나요? 7번이었나요? 6번 맞죠? 6번인데 6번에 따로 적혀있는 건 없네요. 7번에다 제가 적어둔 것 같아요. 그죠? 7번 그러네. 7번, 6번, 7번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6번, 7번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6번, 7번입니다. 6번, 7번. 그래서 요 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에서 다시 템프에 들어가서 템프에 붙여놓고 요런 형태죠. 100걸음 걸어가고 레프트 이만큼 틀고 걸어가고 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실행시키면은 뭐 요것도 뭐 크게 이전과 다른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좀 비틀거리면서 간다는 거 말고는 뭐 딱히 뭐 다른 게 없어요. 그죠? 자,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에 7번, 8번 볼까요? 레귤러 폴리곤 18개 가지고 면이 있는 그러한 것을 한번 What angle would you need to turn the turtle? 에디치. 그러니까 18각형이네요. 18각형을 한번 그려보라는 얘기입니다. 요것도 뭐 딱히 뭐 어려울 거나 생각할 거는 딱히 없을 것 같아. 그죠? 그냥 적으면 되죠. 요렇게. 그죠? 레인지 해서 360도를 18로 나눈 각도만큼 틀어주면 될거 아니에요. 10g 너무 작고 100g. 요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9번입니다. 9번은, interactive prompt에서, 요렇게 걸어가면은 레프트 3600도, 라이트 90도 요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요거 뭐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3600도는 뭐 10바퀴 도는 거죠. 왼쪽으로 10바퀴 돌고 오른쪽으로 10바퀴 돌고 막 그런 거예요. 별 의미는 없지 싶습니다. 다음에 10번입니다. 요런 형태의 드로우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몇 도를 꺾어야 될지가 나와야 되겠죠. 요거 제가 한번 해봤나요? 했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5번 360도를 5번으로 나눠서 72도씩 꺾으면 되겠죠. 그죠? 왜냐니까 원위치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보면 한 번, 두 번, 저기 3번 꺾고 두 번 꺾고 세 번 꺾고 네 번 꺾고 다섯 번 꺾으면 원래 위치로 와야 될, 원래 출발했던 그 각도에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섯 번을 360도로 나눠주면 한 번 꺾을 때의 각도가 나오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것도 뭐 별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다음에 11번 또 예제를 보겠습니다. 요렇게 거북이가 나오도록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요것도 12개니까 12로 360을 나눠줘서 스탬프를 꽁꽁 찍으면 될 거 아니에요. 도장 꽝꽝꽝꽝 12번 찍으면 되죠. 그죠? 요것도 뭐 우리 이전에 했던 거예요. EMC 스크래치 코딩에서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요. 많이 했던 거라서. 자, 요렇게 했습니다. 12번 포워드 10 스탬프 찍고 스탬프 찍고 하는 거예요. 혹시 스크래치 코딩 공부 초등학교 때 스크래치 코딩 안 하고 지금 수업 듣는 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천천히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스크래치 코딩을 공부하신 분들은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볼까요?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펜다운도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이렇게 했어요. 12번에 나눠서 100g 가서 도장 찍고 다시 돌아와야 되죠. 돌아왔다가 30도 돌고 또 10g, 100g 가서 도장 찍고 이렇게 하면은 방금 시계처럼 만들어지겠죠. 자, 요거는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됩니다. 딱 12번. 그죠? 자, 요거예요. 자, 간단했습니다. 간단하게. 포루프. 우리 초등학교 때 혹시 EMC 과정 안 들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EMC 과정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고 상당히 재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초등학교용이라고 해서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생각할 게 많은 그러한 강좌입니다. 자, 다음 예제 12번입니다. 12번 Create a total assign to a variable when you ask for its type. What do you get? Total 테스트를 만들어서 테스트의 타입을 한번 봐라 이 말이잖아요. 그거는 보면 되죠. 타입 테스트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가 나오죠? 그러면은 total 클래스가 나오죠. total 클래스. total 클래스. 클래스 total 나오죠. 자, 그런 내용이고. 자, 잠시 이제 쉬었다가 다음 에피소드부터 본격적으로 1번부터 마지막 10번까지 14번까지예요. 본격적으로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한번 살펴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